오늘은 초등학교 고활동 1학년 2학기 23쪽 기초다지기 낱말 바르게 써보기를 해보겠습니다. 벌렁벌렁 쏙쏙 울긋불긋 쨍쨍 적어보겠습니다. 벌렁벌렁 비어본 1번 모서리에 적어줍니받침이 있기 때문에 세로액을 짧게 긋고 비열은 4분의 간격에 유의하며 적습니다. 벌렁 리열은 1번, 2번 쪽으로 약간 빛을 올리는 리열이 되겠습니다. 받침이 있기 때문에 세로액을 짧게 긋고 4분의 동그랗게 이응을 적어줍니다. 한 번 더 적어볼게요. 비읍은 1번 모서리에 들어갑니다. 받침이 있기 때문에 세로액을 짧게 긋고 리얼은 간격을 잘 맞춰서 4분의 적습니다. 렁자 리얼은 약간 2분 쪽으로 끝이 올라가는 리얼이 되겠습니다. 4분의 2형을 동그랗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쏙쏙 쌍시옷, 시옷 하나는 1번에 쌍시옷 중에 시옷 하나는 2번에 시작하는데 1번 쪽으로 약간 들어가고요. 오를 중심선에 맞춰서 길게 적고 기역은 3, 4분에 나누어서 적습니다. 다시 쌍시옷, 시옷은 1분의 하나, 2분의 하나 시작점을 적는데 1분 쪽으로 약간 들어옵니다. 오를 중심선에 맞춰서 길게 적습니다. 기역은 3, 4분에 나누어 적습니다. 울긋불긋 2형은 중심선 2에서 동그랗게 적습니다. 가로액을 중심선에 맞춰서 길게 적고 리얼은 3, 4분에 맞춰서 나누어 적습니다. 울긋 기역은 중심선 쪽으로 삐칩니다. 가로액을 길게 적고 3, 4분의 시옷을 나누어 적습니다. 그 다음 불자 비읍은 1번, 2번에 반반 들어가게 적고 가로액을 길게 적습니다. 리얼 3, 4분에 맞춰서 리얼을 적습니다. 불긋 기역 중심선 쪽으로 삐칩니다. 가로액을 길게 긋고 3, 4분의 시옷을 나누어 적습니다. 울긋불긋 쨍쨍은 쌍지엿이 1번에 들어갑니다. 1번에 쌍지엿을 적어주고요. 받침이 있기 때문에 N은 짧게 적어줍니다. 4분의 2형을 동그랗게 적어줍니다. 쨍쨍 쌍지읒 1번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 L을 짧게 긋습니다. 4분의 2형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적어본 글자 중에서 벌자는 이너비와 이너비를 비슷하게 적어주면 되겠고요. 리얼은 간격을 똑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울긋불긋 할 때 이형과 리얼 이 세로선 사이에 들어가도록 하고요. 비읍과 리얼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자에서 기역의 끝부분을 삐쳐서 중심선 쪽으로 삐칩니다. 그 다음 쨍쨍은 애자를 짧게 긋고 이 끝부분을 일직선을 그었을 때 이형이 튀어나가지 않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국어활동 1학년 2학기 23쪽 기초다지기 낱말을 써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